무속인도 사랑이다. 올마이티 TV. 안녕하세요. 저는 동대문 장안동에 있는 손옥당 옥보살입니다. 만나서 반갑습니다. 제 잘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치성 뭐 굿손님도 뭐 많이 있지만 손님들이 오자마자 저 그냥 부적해 주세요 막 별로 그렇게 막 물어보지도 않고 입성을 많이 탄 것 같아요. 그냥 뭐 여기 뭐 부적하고 가면 그 일이 해결된다면서요? 그러면서 이제 저도 오자마자 이렇게 손님들이 뭐 한 몇 분 얘기하다 보면 그냥 부적해 주세요 이런 손님도 되게 많은데 그만큼 또 저를 다녀갔던 손님들이 효과를 되게 많이 보셨고 손님들이 왜 부적을 또 좋아하는 이유가 또 있는 것 같아요. 왜냐면 손님들이 아무래도 굿하고 치성 이런 거를 이제 권유를 뭐 물론 그렇게 꼭 해야 되는 분들도 계셔요. 그게 비용이 사실 좀 부담이 되는 비용이잖아요. 그러니까 좀 금전적으로나 이게 솔직히 자기 정성이잖아요. 금전적인 부담도 부담이고 또 막 어디 굿당에 가서 막 재물을 차려놓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사람이 심리상으로 부담감을 많이 갖는 것 같아요. 행사 같은 느낌이 안 들게끔 가볍게 손님들 이렇게 부적 하나 이렇게 딱 소지하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내려주고 지갑에 이렇게 꼭 이렇게 들고 다니고 이렇게 간편한 걸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. 부적에 저는 효과를 굉장히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집을 너무 안 빠지는 거예요. 근데 제가 그날 부적을 내려줬어요. 근데 그 다음날 바로 그 집이 빠진 거예요. 거의 1년 가까이 안 빠지던 집. 그리고 대학 합격, 그 상위권, 서울, 인서울 있는 학교들 뭐 한예종 학교 지켜주세요. 중앙대 학교 지켜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. 그런 분들이 재수하라고 하는 건 아주 너무 힘든 부분이잖아요. 그런 분들 딱 고3 때 한 번에 합격시켜줄 수 있는 거 무용 같은 시험 같은 거, 공무원 시험 이런 것도 많이 붙어줘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너무 감사드리고 연인, 인연 이런 거 남자친구랑 헤어졌는데 막 제 앞에 울어요. 막 죽고 싶어요. 선생님 살려주세요. 저 이 남자 아니면 안 돼요. 야, 세상에 남자는 많다. 내가 이 남자 말고 다른 남자 더 좋은 백마탄 왕자를 만나게 해주마. 뭐 그런 경우도 있고 지금 이제 헤어졌는데 전화를 안 받아요. 어떻게 남자친구 헤어지자 이러면은 얘는 애가 타잖아요. 같이 그 남자한테 전화가 와서 다시 재결합하고 그런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부적의 효험은 되게 많이 받는 것 같아요.